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많이 들어와? 오랜만에 뵙네요. 월요일 이후 일주일 넘었구나. 반갑습니다. 라방이요? 라이브 이런 거잘 못해가지고 재미없을까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은호 형님. 제첫 번째 스승님. 고등학교 때저 기타 가르쳐 주던 저의 스승님입니다. 숨만 쉬어도 재밌다고요? 재밌나요? 얼굴만 봐도 재밌다고요? 숨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오늘 이제 낮에 볼일 보고 저녁에 이제 운동 가서였나? 아, 그치. 운동 가서 이제 제가 가면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한 반쯤 했을 땐가 이제 밴드의 절대 권력 명지수 씨가 이제 장 선생 라방 켜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다 토를 달면 이제 안 돼요.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넵 알겠습니다. 오늘 라방 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오늘 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할게 없긴 한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지수씨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키면은 잘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런 거잘 못해가지고 저는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라서 운동 가는 거 빼고 다 수동적인 것 같아. 지수씨 아마 그러게요. 정작 자기는 안 오고. 오, 그러게. 시간이 이제 딱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약간 여유 있을 때라 그런가? 노래 불러달라면 노래 불러줘. 안 돼요, 지금. 집에 아버지 계셔가지고. 나중에 이사 가면. 아, 저 요새 이사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뭐, 좀 TMI이긴 한데, 만기인 날 전세금을 돌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힘들다 라고 얘기를 그런 상황이라 좀 요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잘 해결될 것 같아요. 하여튼 라방 이렇게 키면 뭐 하나요? 대부분 한딱 20분 정도만 해보려고. 계획 저 원래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왠지 라방은 계획적으로 하게 되네요. 주로 뭘 하죠? 이렇게 켜놓고 멍 때리면 되나요? 맞짱 뜨기에는 이제 집주인분이 이제 워낙 어르신이다 보니
아, 여러분, 저 오늘 여권을 이제 5월 말에 해외로 잠깐 여행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권을 재발행하러 갔거든요. 8월 달이 만기라서, 만기가 맞나? 뭐라 그러지, 그거? 유효기간이 올해 8월까지라서 이제 갔는데 전에 쓰던 여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딨지, 어딨지 찾다가, 에이, 뭐 어차피 재발행인데 그냥 가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사진만 이렇게 들고, 신분증이나 들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얘기했어요. 못 찾아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잃어버렸다. 그러고, 그냥 재발행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거, 잃어버리신 거면, 경찰서 가서 경위서도 쓰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에? 아, 왜요? 그리고 또뭘 하더라? 뭐, 몇년 동안 그게 기록에 남아서 되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어이, 무슨 경찰서 가서 경위서까지 쓰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되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여권 갱신하실 때는 꼭, 전에 쓰던 여권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걸로. 그쵸, 집에서 잃어버린 건데, 사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오면서 생각났어요. 그래갖고, 다음에 이제 가서 재발행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나름 신분증인데, 근데 저 예전에 주민등록증 잃어버렸을 때 그냥 가서 하면 5천 원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여권은 확실히 해외 그거라서 좀더 큰가 봐요. 약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권 같은 거막 위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더 그런가. 이제 해외로 가면 이제 불법 체류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생활 꿀팁. 여권 재발행할 때는 꼭 전에 쓰던 여권을 가지고 가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여권 파워가 맞아요. 한국 여권, 예전에 막 그런 거 게시물 되게 많았잖아요. 한국 여권의 힘, 막 이러면서. 아, 저, 예,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려고요. 약간 저는, 뭐 국내 여행도 좋긴 하지만 약간 아무도 내가 쓰는 언어를 안 쓰는 곳에서 이렇게 여행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가면 이번에 4박 5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4박 5일. 만기면은 상관없을걸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만기는 상관없는데, 지금 기간이 남아있어가지고, 전에 쓰던 거 갖고 오셔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권은 항상? 저 보유한다고 뭐 한국이요. 물갈이 조심해야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물갈이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일본 갈 때도 그랬고, 베트남. 그래봐야 두 군데밖에 안 갔다 왔구나. 여권은 항상 전에 쓰던 거 같이 갖고 와서 재발행해야 된다. 아, 여행 사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사진 많이 올려서 올리도록. 형 어디 가? 너 없는 데로 가 계세요. 그 저희 기수 저 친구가 이제 저희 이제는 뮤직비디오 찍어준 제 오랜 친구이자 동생이자 친구? 뭐가 먼저지? 동생이자 아니지? 그래 동생이자 친구. 그래, 그게 낫겠다.
인스타, 예, 인스타에 자주. 근데 갔다 와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나 어디 가든 말든. 킹과 제너럴, 마제스틱, 판타스틱, 할리우드 감독, 기수님. 기수가, 원래 잘 몰랐는데, 꽤나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내 캐리어에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수화물로 붙여가지고, 저거, 뭐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권은 챙겨와라잉.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먼데이 프로젝트 하고 나서 감사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한테 감사 인사라기보다, 그냥 뭔가 되게, 뭐야,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날. 하고 나서, 뭐, 꼭 굳이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생각하게 된게좀 증폭 부스터 역할이 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여태까지 이렇게 팀 밴드 하면서 항상 생각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음악을 할수 있게 된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크라이넛이라는 팀이 사실 제가 잘 티를 안 내려고는 하지만 제가 되게 좋아했던 팀이었고 그 군대에 있을 때 크라이넛 자서전도 사서 읽어볼 정도로 되게 좋아했던 팀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악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와, 씨, 크라이넛이 노래할 때 내가 연주하는 날이 올까? 막 이런 얘기 한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크라이넛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좋아해도 뭐 노브레인도 마찬가지고 막 근데 어찌됐든 그날 딱 그렇게 처음에 박윤식 형님께서 형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같이 무대도 썼으니까 어색하긴 한데 그 뭐야 올라오셔가지고 그 옆에서 심지어 내가 드럼을 치고 있었으니 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타를 옆에서 치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격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야 장이 점프를 하면서 기타를 치는데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괜히 민망하니까 나도 내 곤조를 세우려고 했지만 나만 안 뛰면 이상할 것 같더라 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기뻐서 되게 그랬습니다. 예.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다른 멤버 아마 저기 뭐야 다른 멤버분들도 올라오셔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코러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는데 엄청 여유 뭘까 여유란다 뭔가 좀 여운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아까도 큰눈 더진 거다 들켜서 좋아하시는 거 다, 무슨, 더진 거? 눈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수도, 형, 솔로 할 때, 눈알 빠지는 마법 보여줘. 죄송한데, 살면서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절대 권력자님 오셨습니까? 내가 또 절대 권력자님께서 라방을 키라는 명령을 받고, 원래 제가 말씀드릴 때는 오늘이나 내일쯤에 키겠습니다 했는데, 왠지 거스르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딱 켰습니다.
눈은 원래 뇌에 달려있지 않아? 기세야? 왜 그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절대 권력장님, 타이거 언더바 4라고 해야 되나요? 4 1님. 어서 오십시오. 티거인가? 타이거가 아닌가? 타이거가 저기 스펠링 맞죠? 예. 제가 영어 잘 몰라가지고. 예. 제가 뭐 밖에서는 뭐 이렇게 으아 막 이러고 다니는데 사실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 성격에 뭐 앨범 작업하라 그런다고 앨범 작업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유, 오재현이 고마워. 아이고. 덩키. 옛날에 차이나 초창기 때 이제 드럼 쳤던 우리 덩키 제이. 너무너무 고맙고. 나도 지켜보고 있다 좀 그렇지만 오며 가며 이제 인스타 피드 같은 거 보면서 보고 있어. 라방 자주 해달라고요?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잘좀저 지금 밑에 손막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민망해 가지고 여기 지금. 라고. 여러분, 저희 절대 권력자 타이거 4 언더바 4 1님께서 억울하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은 공격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장지훈 보고 싶, 예, 저 보고 싶으셨으니까, 이제, 절대 권력자님께서 저보고 라이브 키라고 얘기하셨겠죠. 예. 안 아프잖아. 거짓말하고 있어. 아까, 이제 쌩쌩합니다요. 이래놓고서. 아, 트위치. 아, 그러니까, 트위치도 사실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저 이제는 작업할 때 컴퓨터 한번 전문용어로 이제 뻑이 난다 그러잖아요. 한번 그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완전 다 저거 돼가지고 포맷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트위치 하려면 이제 OBS였나? 그거를 깔아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돼. 아직 세팅도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할거 많은 거는 둘째치고 이사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지금. 근데 또 웃긴 게 의뢰 들어온 작업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본주의의 맛을 알아버려 가지고 밴드 앨범도 그래도 착실히 계속적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수씨 것까지 다 됐고 이제 기타 녹음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11월까지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장담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지금 또 요새 독감이 또 유행하나 봐요. 조심, 몸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권력자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빨리빨리 해야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밤샐까요, 오늘부터? 밤새서 할까요? 수면권. 절대 권력 맞다니까요, 저분. 괴롭히다니, 뭘또 괴롭혀. 다음부터, 그, 이제, 공연장에서 명지수 씨 보건 하면은, 절대 권력자. 절대 권력자. 이거 좀 줄일 수 없나, 말을? 절대 권력자. 절권. 절권. 절권으로 아까 절권? 명절권 씨.
아무도 동정 여론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지. 명절권 씨. 아니, 근데 좀 놀리는 것 같아. 절대 권력자인데, 그래도. 명절권 씨, 예. 그래, 그 절권 명짓으로 가야겠다. 그 삼국지에 조자룡도 조운이라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절권명. 괜찮네. 권명 씨. 절권명 씨. 절권명. 오케이. 절권명 씨. 절권명. 좀 어렵긴 하네. 그래도 절대 권력자 명지수 씨를 위하여 절권명을 입에 붙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내심 즐긴데. 아, 절 이런 거는 저희 절대 권력자 명지수 선생님께서는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절 이런 거, 막 이렇게 막티 내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박수 딱세 번만 쳐주시면 됩니다. 예. 저거 봐, 즐긴다니까. 에헴 이러네. 아, 그, 막, 즈어나 이러면서 머리 숙이고 이러면 오히려 극대노 하십니다. 그냥 박수 세번딱 이렇게 딱 쳐주면 됩니다. 예. 이 뜻이 절권명 이 뜻이거든요. 명주 어서 오고. 케이퍼. 어서 오시고. 근데 이제 곧끌 건데. 왔네. 명주 좀 늦었다. 아무튼 저는 슬슬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다 끝났거든요.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또 공연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또 찾아주시고, 벌써라뇨? 벌써 20분이 넘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요즘 운동하면서 느끼는 건데, 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 몸에 기운이 안 들어가. 이게 좀 허기진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좀 폭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토요일에 뭐 입고 올 거냐고요? 아직 안 정했는데. 그날 눈에 띄는 거? 저는 진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체크셔츠 빼고, 그 체크셔츠 되게 싫어하더라고. 안 입을게요, 이거. 그거는 이제 안 입는 걸로. 안 그래도 광모랑 지금 진짜 스파링 한번 하려고 지금 요즘에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그막 대도 않는 뭐 이상한 펀치를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
제대로 된 바디샷을 한번 나중에 한번 해주는 걸로. 드가타 티셔츠요? 이번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직 못 받았어요. 회오리 펀치예요, 그게? 라방으로 할수 있으면 할게요. 거대한 로고? 그 힌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너무 안에가 비쳐갖고 저 최근 게 없어가지고. 아, 이름을 방금 붙이신 거구나. 회오리 펀치. 회오리 펀치? 너무 세 보이는데? 옛날에 피광 통키에도 회전 회오리 슛 이런 거 있었는데. 그 티셔츠 너무. 예, 그래가지고. 오빠 뭐죠? 누구죠? 아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이거 인스타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하찮은 펀치 이름도 아깝대. 광모 보면 또 극대노 하면서, 형, 안 되겠네요. 형이랑 먼저 한판 해야겠네요. 이럴 텐데. 아, 근데 그 저번 주 공연이 취소된 게좀 아쉽긴 하지만, 뭔가 되게 후다닥 쉰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팡팡 펀치, 광광 펀치 안될것 같은데, 너무. 아이고, 독감 걸리셨구나. 요새 그러니까 독감이 유행인가 봐, 진짜. 어떡하냐? 아, 근데 이제 범프는 여운이 진짜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윤식 형님 옆에서 기타를 쳤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마스크도 그렇고. 아프지들 마십시오. 아파봐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인만 손해다. 저도 계속 물리적인 고통이 좀 많거든요. 이제 뭐 뒷목이라든지, 또뭐 이제 뼈 관련된 그런 게 되게 잦은데, 감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프면 지구의 손실이라고. 아, 그런가요? 어쨌든 아프면 본인만 손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아시고 건강관리들 하십시오. 아프면 진짜 본인만 손해다. 이약 물고 기타 치는 거. 이게, 아, 저 진짜 이게 요즘엔 솔직히 좀 덜한데, 한동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기타 칠때 입을 많이 오므려요. 그래갖고,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항상 집중이 안 돼, 뭔가. 여기에 자꾸 집중이 돼가지고. 근데 그냥 생긴 대로 기타 치자라는 생각이라서.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냥. 공연을 보려고, 아, 그렇죠. 공연을 보려고 하셔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무릎, 이런 것도 그렇고. 하기사, 근데 아까 이제 그 우리 뮤비 찍어준 이제 기수가 얘기했잖아요. 눈
눈 까디 집는다고. 어렸을 때는 더 심했어요. 엄청 심했어요, 진짜로. 인상으로 기타 쳤었어요, 그때는. 되게. 그래서 어렸을 때 영상 잘안 봐요. 뭐 잘, 많이 남아있지도 않지만. 어렸을 때. 왜 그런지 몰라. 그게 뭐가 멋있다고. 아유. 그게 맞고. 뭐 지미 핸드릭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쳐야 멋있는 거지, 참. 근데 왜 이상한 것만 그냥 습관돼가지고 이상한 것만 기타 실력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쉬운 것만 어떻게 이렇게 배워보려고 그냥 인상 막 찡그리고 막 그랬었어요. 찾아보셔도 없어요. 어차피 그때 영상들은 진짜 그 뭐야 다 싸이월드 이런 거 있던 거라서 없습니다. 금발. 어렸을 때 탈모, 아니 탈모란다. 뭐라 그러지 그거? 탈모 아니고 그거 뭐지? 이거 뭐, 머리 빼는 거? 아, 탈색, 탈색, 탈색 엄청 자주 했었죠. 빨간 텔레 때는 있겠다. 그때 이제 차이나 할 때라서. 싸이월드 어차피 안 털려요. 싸이월드 털라 그래도. 탈색, 탈색. 다 막아놔가지고.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방학마다 탈색했었어요. 막 1년에 방학 두번 하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탈색했던 것 같다. 네이버에 장지훈 검색해봤냐고요? 예, 네, 해봤어요. 옛날에. 요새는 안 해본 지좀 됐는데. 왜요? 여기 검색하면 뭐 나오나? 야구선수밖에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사진 바꿔달라 그러지. 뭐야, 이게. 저 옛날에 학원에서 일할 때였는데 사진 찍은 건데. 이거, 저거요. 그, 옛날에 24살인가, 이게? 그치, 학원에서 일할 때니까. 제가 군대 전역하고 9월 1일 날 전역을 했는데, 9월 3일인가 4일부터 아마 바로 일을 시작해가지고 되게 어릴 때일 거예요, 이때가. 머리가 좀 기른 거 보니까 이게 좀 근데 한해 지나고 나서였나 보다. 11년 9월. 아, 1일 날 전역하고 5일부터 일했네. 목요일 날이었으니까 금, 토, 일 쉬고. 10년 전 아니에요. 11년 전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11년 전이에요. 11년, 그치, 성적이지. 학력, 이런 것도 다 나오네. 딱 40분에 끄겠습니다, 저는. 이게 원래 박수 칠때 떠나야 된다고. 너무 길게 하면 루즈해지기 때문에. 근데 아이돌 같다고요 이게? 제가 원래 원체 사진 찍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맨날 찍으면 엽기 사진이라 그러죠? 엽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밖에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 근데 이 친애가 포스터 이런 것도 다 나오네요. 16년도에 공연한 포스터도 있네. 근데 확대가 안 되는구나. 아, 이야, 신기하네.
아이돌 연습생 그냥 학원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고 다니라고요? 오늘 저녁은 미역국 먹었습니다. 미역국.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11시쯤? 11시 조금 넘어서 집에 와서 사실은 아침부터 이제 뭐볼 일이 있어갖고 막 움직이다가 11시 반쯤 딱 씻고 나와서 아, 컴퓨터를 좀 켜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씻고 딱 나왔는데 오늘은 컴퓨터 하면 죽겠구나 싶어갖고 그냥 누웠어요. 누운 다음에 이제 한 15분? 20분 있다가 그냥 바로 그냥 잠들었어요. 그러고 오늘 1시인가? 그때쯤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보고 어디 아프냐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사이에 아버지 이제 또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라면을 먹고 싶었는데. 근데 미역국 끓여놔서 그냥 먹었습니다. 부산 사진을 풀어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부산 사진을 풀어달라?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그게? 어떻게 풀지 그거를? 안 묶여 있는데? 그쵸, 미역국이 낫긴 낫죠? 인스타 프사로 하신 사진 공유. 아, 그거 공유 안 돼요? 그거 아, 프사는 안 되는구나. 맞아, 맞아. 아, 예,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찾아서 올리도록 하죠. 뭐라도 올려라, 이 말입니다. 잠깐만. 맞나? 내가 아는 그 친구가 맞나? 예, 뭐라도 올리겠습니다. 예. 그냥 그런 거 올리도록 하고. 아예 뭐 저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뭐다 해주는 건데 뭐 그런 거 쯤이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야죠. 그래, 아, 맞다. 그리고 오늘 또 운동 끝나고 오는데, 제가, 아, 맞다, 맞다. 절권명시를 이제 한번 거스르는 것 중에 제가 하나가, 저보고 자꾸 이종격투기 대회 나가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끝나고 이제 딱 집에 오는데 그 이제 요새 있어요 그 유튜브에 좀 핫한 한국 이제 이종격투기 단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뭐 뽑는다고 자꾸 나보고 나가라고 거기를 자꾸 나가래 자꾸 나보고 아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나가라면 내가 나갈 수 있어 솔직히 나도 뭐좀 이제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아니 그럼 나 밴드는 어떡하라고 나 아직 밴드 더 하고 싶어 왜 자꾸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요새 뭘왜 말해 당신도 말할 거다 말하면서 아이고 솔직히 나도 진짜 생활체육대회라도 한번 나와가 보고 싶긴 한데
그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갖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꾸 그 나가라고 그 뭐라 그랬더라 아까? 제가 저분이 가서 일본 가서 일본에서 대회를 하는 경기하는 거였는데 일본 가서 일본 선수들이랑 경기 한번 하고 오라고. 아니 그냥 공연하러 가면 안 돼? 야, 공연하러 가면 안 되나? 일본을 꼭 그렇게 이 격투기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 포스터를 보내드리죠, 뭐 이제. 장지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자꾸 나를 그렇게. 근데 재밌어요. 예. 뭘 억울해 자꾸. 내가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41분이다. 여러분 이제 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끄고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더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요. 예. 못 보네.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끄도록. 여러분 이제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아우 아우. 뭘 안 돼야. 안 돼요. 죽어도 못 보내가니까요. 첨일도. 네가 날 첨일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자주자주 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켰는데 이렇게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아마 6월 달에 이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트위치도 자주자주 키도록 하고, 자주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자주 키도록 할게요. 11시 42분. 즐거운 5일, 5월 9일 따뜻한 밤 되시고요. 오늘 월요일인가요? 화요일 아닌가요? 화요일입니다. 예. 지친 화요일에로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1시간짜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해서 자, 여러분 안녕히들 주무시고 내일도 하루 화이팅 하십시오. 동시송출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이사 가면은 설정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키겠다고 했으니 꼭 지키겠습니다. 화가 나는 화요일 밤 그래도 화좀 줄이시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시원한 밤 되시죠. 이제 요새는 밤에 또 조금 덥더라고요. 안녕히들 주무시고 토요일날 많이 또 찾아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진짜로 끌게요. 굿밤 하십시오. 오, 손금도 다 보이네. 와, 요즘 카메라 기술이. 끄겠습니다.